꼬꼬가 복실이 밥 빼서 먹네요. 요거는 감자 채썰어가 볶았던 거 꺼내 훔쳐가지고 먹고 있고. 오호, 금방 다 먹었네. 자, 또 뭐를 먹을까 이번에는? 복실이가 금방 다 먹어버렸네. 야야, 니 그러다가 복실이 밥그릇 속에 들어가겠다. 복실이가 실수로 니 입에 다 엿부리면 어떡할라 그러네야. 그래도 뭐를 그렇게 맛있게 먹고 있어? 응? 니 이거 복실이 제일 좋아하는 건데 니 이거 먹다가 니 복실이한테 물린다. 워메. 복실이 밥그릇 안에까지 들어가가지고. 야, 복실이가 진짜 양반이다. 그런 것도 다 참아주네. 응? 꼬꼬야, 빨리 나와. 복실이 성질 낸다. 오늘은 2018년 8월 24일, 태풍 19호 쏠리기 지나간 이튿날입니다. 오늘도 이렇게 꼬꼬와 복실이가 행복하게 하루를 시작합니다. 깨끗하게 다 먹었네. 와메. 야, 그 밥솥, 저기, 후라이팬이 빵꾸나겠다, 복실아. 그렇게 맛있어? 우리 집 북실이도 생선 매운탕 같은 거는 엄청 좋아해요. 오늘 먹은 거는 우리가 먹던 조기 매운탕. 그 남은 거에다가 조기 구운 거 뼈랑 그리고 뭐 이것저것 남은 거 섞어 가줬어요. 그랬더니 그냥 후라이팬이 그냥 설거지 해난 것처럼